안녕하세요.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.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2017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. 촛불로 한 해를 시작했고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.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영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. 2018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. 정의와 민주주의, 인권과 평화, 민생과 복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. 적폐청산과 사람 중심 경제, 개혁 정책들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헌신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주시는 힘을 원천으로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늘 겸허하게 국민께서 부여하신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 낼 것입니다. 지방 분권과 양극화 해소,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신발끈을 다시 묶겠습니다.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,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동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